예, 그럼 이번에는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김보람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오시는 길에 아마 예. 안희정 지사 추가 폭로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떤 예. 생각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놀랐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이 미투 운동이 시작되는 성추행과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 오늘 그 공동 앞서 말씀드린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제 같이 가신 예. 참여를 하셨을 예, 참여했습니다. 텐데. 참여했습니다. 예. 이윤택 감독이 이제 출국 금지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네.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사법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가 너무나 심했고 또한 상습적으로 이뤄진 그런 많은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 등을 고려를 할 때 예.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사실을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구속도 가능한 사안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나 사법 당국의 예.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예. 이제 이게 대부분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언론에서 어렵다, 뭐 시간이 너무 지났다 이런 얘기를 뭐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예. 원래 성범죄 자체가 예. 그 특수성이 둘만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많이 없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변호인들이랑 피해자 변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좀 어려울 것 같았던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도 너무 좀 움츠려들지 마시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상습성이나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또 추가 사건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변수는 저희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정말 20, 30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니냐, 그래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 하에서는 20, 30년 정도 지난 사건들이 어려울 수 있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그러한 일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그런 책임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좀 요건은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서지현 검사가 이제 네. 법조계에 미투를 촉발을 네. 시킨 분인데 지금 법조계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좀 진전이 더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차분히 예. 조사를 좀 기다려봤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그 이제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자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네. 상당 부분을 제가 들어봤더니 심리적으로 지금 고통스럽고 2차 네. 피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이 사건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신고 후에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인들을 통한 회유, 협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2차 피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건을 지연하는 이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 그 이런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자극적인 보도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그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진상이 규명됨으로써 본인이 안전과 치유를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분들도 오늘 기자회견에 정말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좀 마음의 위로를 얻으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도 조금씩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예, 뭐 대규모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된 것도 이제 이런 피해까지 좀 보살펴 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어떤지를 사실 피해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 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희가 101명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조직이 됨으로써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당신의 편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 김보람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